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 바로 광복 이후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제헌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보통선거이자 비밀선거였는데요. 당시 문맹률이 80%에 달해 후보의 기호를 작대기로 표시해야 할 정도였지만 다시 찾은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무려 95%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50년대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등 총 13번의 크고 작은 선거들이 치러졌는데요. 전쟁 중 또는 전쟁 직후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직자 동원, 경찰 권력 개입, 개표 부정 등 후진 민주국가의 혼탁선거 전형을 보여주는 시기였지만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후보자 기탁금, 선거비용 제한 및 회계보고 제도, 선거운동 제한 등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기틀이 도입되고 신설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54년 대통령 종신 집권을 위한 4.45입 개헌으로 야당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구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선 4할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투표, 대리투표 등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선거로 인해 학생과 시민들이 주도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제1공화국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의 힘으로 얻은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정체기로 들어섰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두 번의 국민투표를 비롯해 총 11번의 많은 공직선거가 치러졌고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72년 10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된 후 대통령 직접 선거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1970년대 대통령 선거는 모두 간접선거로 치러지고 국회의원 선거는 1973년 제9대 총선부터 한 선거구당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채택돼 13대 총선까지 시행됐습니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허용됐습니다. 1980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를 통해 99.9%의 득표율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하지만 1985년 2월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더 많이 득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데요.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의 호언 조치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또 한 번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바꾸는 60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해 1987년 12월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16년 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물론 지역 감정이 심하게 표출되고 흑색 선전도 난무했던 선거였지만 70년대 이후 폐지되었던 각종 제도들이 부활하고 선거관리사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는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민주선거가 자리매김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한편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이 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제정됩니다.
1995년 6월에는 최초의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심은 1990년대는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민주선거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이기도 합니다. 이후 2000년대는 한층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으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 4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와 구제자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후보자 정보 공개, 실시간 개표 정보 등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선거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입후보의 문을 넓히는 한편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와 50배 과태료 제도가 도입돼 깨끗한 선거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선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이 도입돼 선거 문화를 정책선거 중심의 선거 풍토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선 선거권을 한층 확대 보장하는 제외선거와 선상투표가 도입되고 2013년 재보궐선거를 거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가 획기적으로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세계의 선거 문화를 이끄는 선진제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의 창설과 운영을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선도자적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